아무리 지키는 병사가 적다고 하나 홀로 어떻게 성문을 열려고 하는가? 성벽을 넘을 생각이요. 성벽! 그것이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 그 정도 각오는 보여야 날 향한 의심을 거둘 게 아니야. 자신 있는가? 저 성벽을 넘을 자신 말이다.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말리셔야 합니다, 태자마마. 태자마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아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함이야. 단순히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야. 하오나, 저렇게 죽는다면 일단은 믿어보지. 대장님께 앉아라! 야! 에이씨! 저기 경찰이야! 저게 군사는? 고작 한 명입니다. 뭐야? 고작 혼자서 이곳을 치러 왔단 말이야! 기껏 저놈 한놈 때문에 날 부른 것이야! 고구려 군이라면 적군의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명이셨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내 당장 나가서 저놈을 박살낼 것이다! 아니 됩니다. 대족장께서 무슨 일 있어서 성을 비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젠장, 젠장! 자! 아니, 저놈이 지금 뭘 어쩌자는 게요? 저놈이 미치지 않고 서야죠? 저리 무모한 짓을! 啊！
아버님, 제 안에도 고구려 장수의 피가 흐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자네 충분히 증명이 되었네. 이곳을 점령한다! 출해! 끝났다. 예상보다 빨리 오셨습니다. 성으로 가는 길에 소식을 듣고 말벌을 돌렸느니 그러니 같이 내려오나요? 예, 무사합니다. 대장께서 오셔서 쉽게 이긴 듯합니다.